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오늘은 60페이지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6번 자, 이런 경우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수인이 임대인 돼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췄고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차인은 매수인 얘랑 계약했잖아요. 얘가 원래 주인. 근데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돌아가는 바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매도인이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문제가 되는 거야. 대항력 있다. 대항력은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매매계약으로 집주인 바뀌든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 바뀌든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된다. 단 경매 공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한데 지금 경매 공매 아니잖아. 대항력 있다. 매도인이 나가 안 나가도 돼요. 매도인에게 야 보증금 내놔 된다고 대항력 있으니까. 판례가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 없대요. 계약 체결할 권한 있는 사람과 계약 체결하면 된다. 근데 이제, 매매 계약 해제 시에 매수인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 왜냐면, 돈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온 그런 상황이었어. 돈다 주고.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계약 체결 권한이 없대요. 왜냐면, 경매에서 높은 금액 적어서 낙찰받은 그런 사람이지 돈은 안 냈어. 아까, 매매 계약 해제 시에 매수인은요, 돈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다고. 돈다 주고.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돈을 안 냈다고 차이가 있잖아 그 그렇죠? 다음 7번 7번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또 비교하셔야 돼요 점유 계정은 매도인이 임차인 된거 매도인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이제 임차인으로 사는 거예요 소유권자로 살다가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얘는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간 적이 없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일 때 대항력 필요 없어. 내가 집주인이잖아. 근데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면 대항력이 필요해요. 임차인으로 바뀌면 대항력은 전입 신고하면 다음 날 영시 생기는데 얘는 전입 신고를 언제 했어요? 어 옛날에 했어. 소유권자로 살때 옛날에 했다고. 그러면 그 옛날 다음 날 영시에 대항력이 생겼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옛날에는 얘가 소유권자인데. 그러니까 전입 신고한 다음 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집을 판 거니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에 다음 날 0시에 대학력이 생긴다. 절입 신고한 다음 날이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밑에 거는요. 임차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야. 그 집을 산 거예요.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집을 산 거야. 그래서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내가 언제 집주인이니까. 임차권이 필요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 대항력도 같이 그냥 소멸해요. 대항력도 필요 없잖아. 임차권이 소멸하면서 대항력도 혼동으로 그냥 다 소멸한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소유권자, 집주인이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던 거예요, 전차인이. 그럼 이제 전차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다 쓰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혼동으로 소멸했다고요. 그러니까 전 차인이 쓰던 대항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대항력을 이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항력을. 전 차인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다 쓰고 있었는데 그게 혼동으로 소멸했으니까 전 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해 줘라. 그거는 임차인이 이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등기받아오면 즉시 전 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 줘라. 이거는 즉시 해줄만 하죠.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집을 샀잖아요. 집을 샀다고 기쁜 상황. 나 집주인 됐어. 떡돌리는 상황. 이웃들에게 집 샀다고. 드라마 응팔 그, 그런 거 보면 막 떡돌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 차인에게 즉시 해줄만 하지. 이거를 다음 날0시 이건 참아 좀 그렇지. 아까는 소유자로 살다가 망해서 임차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임차인이 집을 산 거니까 기쁘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집주인 되면 즉시 전차인에게 대학력 인정해줘라. 떡에다가 즉시 써갖고 돌려라. 이웃들에게.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법률 관계가 더 복잡하잖아.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되면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대항력도 같이 소멸한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전대차라고 했었으면 전차인이 원래 쓰던 그 대항력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해 줘라. 그거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집주인 되면 즉시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 인정해 줘라. 됐나요? 음. 그다음 이제 3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보이면 우선 변제권 그러면 경매, 공매, 주로 이제 경매죠?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우선 매주권이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후순위보다. 확정일자는 100% 우선 매주권. 대학용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 매주권 요건도 아니고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 주로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이 돼요. 주로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그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주위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결론인데 이 결론은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학력이 있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에 우소매주권이 발생해요. 대학력이 없었으면 대학력 발생과 동시 발생하고. 보세요, 이제. 전입신고를 5월 20일 한 거야. 확정일자를 6월 20일 받고, 그러면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이니까 5월 21일 0시. 그죠. 전입신고한 다음날, 다음날 0시. 그래서 5월 2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대항력이 이미 있는 상태잖아.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 날짜, 6월 20일에 우수매주권이 발생한다고. 근데 이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고, 그럼 대학력은 6월 21일, 6월 21일 0시, 다음날 0시에.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을 때 대학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5월 2 1일에는 대학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력이 6월 21일 0시 발생하니까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무소매주권도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고. 6월 21일 0시에 대항력 발생하면서 우선 매주권도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네. 통상적으로 다 같은 날짜 해요.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을 자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6월 21일 0시잖아. 6월 20일 전입신고니까 다음날 0시. 그러면 우선 매주권은요? 6월 20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6월 20일도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6월 21일 0시에 대학력 발생하면서 웃음의 주권이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적어 놓은 거야. 대학력이 있는 상태라면 확정을 자 받은 날에 발생하고, 대학력이 없으면 대학력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과 저당권 순위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는 주로 이게 나와요. 저당권과 임차인이 전부 다 같은 날짜예요. 6월 20일. 그러면 저당권은 그 날짜죠. 등기한 거니까 6월 20일. 임차인은 대항력 언제 발생해요? 6월 21일 0시. 전입 신고를 6월 2 0일 했으니까 6월 21일 0시. 그럼 우선의 주권은 역시 6월 21일 0시에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고. 대항력 발생하면서 우선의 주권이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6월 20일 받았다고 6월 20일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6월 20일도 대항력은 없잖아. 대항력이 6월 21일 0시니까 우수매주권도 6월 21일 0시에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그럼 누가 선순이 저당권이 선순이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대항력이든 우수매주권이든 다 다음날 0시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저당권 밑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하면.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떼이는 거지. 근데 이제,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죠. 임차인, 6월 21일 0시에 대항력 발생하고 우선의 조권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저당권은 6월 21일인데, 그 날짜인데, 등기소 문 열어야 되니까 빨라야 오전 9시. 시간적으로 임차인을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다.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많이 나왔고. 둘다 시험에 나온 적 있다. 위에 게더 많이 나왔어. 밑에 건한번 나왔고, 최근에. 이해되시나요? 음. 그 내용을 제가 동그라미 2번에 화살표에 적어놨고, 화살표에 적어놓은 건 이거죠. 위에 것만. 근데 밑에 것도, 밑에 것도.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이다.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 시간적으로 임차인을 못 이기니까. 그 다음, 양가로 2번, 확정일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 동그라미 1번, 확정일자, 주로 주민센터, 근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이 되고, 상인법과 헷갈리면 안 돼. 상인법은 관할, 세무서장, 끝. 주인법은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넓게 인정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비교해야 돼.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건 비교를 해야 된다고. 위에 거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들고 와서 그냥 받으면 된다고.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고. 확정일자 신청. 이게 뭐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 확정일자 받을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그런데 밑에 거는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죠. 이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정보 제공 같은 말이고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그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확정일자 받을 때는 확정일자 정보 제공,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거를 발급받을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뭘 물어보나 잘 봐라. 차이점 느낌 오시나요? 어, 느낌 와. 이 정도는. 그 다음 이제 3번은 우선 매적권은 본인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은 인정이 안 돼요. 우선 매적권, 최우선 매적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은 안 되는 거야. 임차권이 채권이어서 그래요. 임차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 그걸로 강제 경매 그것만 돼요. 다른 건안 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임차권 등기가 있어? 경매 신청 안 된다고. 임차인은 소송 제기 승소한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렇게 하라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매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된다. 저당권자 바로 경매 넘기죠.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한 은행은 그냥 바로 경매 넘겨 버려. 근데 임차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렇게.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 동그라미 4번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에서 공동 주택이죠.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대요. 근데 전입 신고할 때 잘못된 거야. 그러면 대항력도 없고요. 우음의 조건도 없어요. 전입신고 할때 잘못됐으면. 근데 이제 전입신고 똑바로게 잘 됐어.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약서가 잘못됐대. 가계약서를 들고 와서 잘못받은 거야. 가계약서에다가. 근데도 판례가 괜찮대. 대학력도 있고요. 우수매주권도 있대요. 완전 다르잖아. 일번은 전입신고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그냥 없다고.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 근데 밑에 거는 전입신고는 잘 됐다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요. 다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조금 잘못된 것뿐이니까 그 정도는 봐주겠대. 그게 동그라미 4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서에, 그 키워드야.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대요. 그래도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거다. 전입신고를 똑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도 있고 우섬의 조건도 있다고. 차이점 느낌 오시나? 오죠, 이 정도는. 그 다음, 이제,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5번, 6번, 7번은 같이 하는 건데요. 자,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달라요. 임차권, 채권이죠? 사용 수익하는 거.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제 그 집에 안 살아. 기간 끝나고 나 나갈 거니까 보증금 돌려줘.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 매제권은요?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 임차권 집에 살면서 필요한 거야. 집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미주권 그거는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보증금 돌려줘 끝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대요. 누가 일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양수했대요. 우수매주권 승계가 안 되죠. 우수매주권은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거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고 우수매주권이 승계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금융기관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를 해도 우수매주권 승계가 된다. 원래는 금융기관도 승계가 안 됐어요. 근데 법조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인정을 해준 거야. 금융 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가 나오면 양수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일반인인지 아니면 금융 기관인지. 금융 기관만 우선 매수권이 승계가 된다. 그러면 일반인은 그 우선 매수권을 승계받고 싶으면 저 임차권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승계가 되는 거야. 일반인은 금융기관은, 그럴 필요 없이, 그럴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아도 되고. 자, 이제 질문. 어느 걸 양수받는 게더 쉬워요? 임차권을 양수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는 게더 쉬워요? 어렵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는 게더 쉬워. 왜냐면,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차권은 양수받을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 임대인 동의 잘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수받기가 더 쉬운 거라고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간단한 방법으로 우선 매직권이 승계가 되게 금융기관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혜택을. 이게 왜 혜택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우선 매직권이 승계가 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 일반인들은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야 우수매적권이 승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뻥치지 마. 이해 안 되잖아. 결론. 보증금만한 채권 양수 이 말이 나오면 양수받은 사람이 일반인인지 금융기관인지 그것만 잘 봐라. 일반인은 우수매적권 승계가 안 된다. 금융기관은 양수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우수매적권이 승계가 된다. 그렇게. 그 결론만이라도 잘 기억을 하자. 자, 5번을 읽어볼게요. 다시 보시면 또될 수도 있어. 동그라미 5번 우측 상단에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했대요. 누가? 일반인이. 그러면 우선 매직권 행사할 수 있다고 승계가 됐으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6번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하는 채권만 양수를 받았대. 일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그러면 우선 매직권 승계가 안 된다고. 근데 이제 7번 금융기관 등 금융 기관은 보증금만한 채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우수 매적권 승계가 된다. 누구만? 금융 기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나요? 어. 그다음에 이제 8번, 9번도 비교하는 건데요. 자, 8번.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다가 전당권이 설정됐어. 그리고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집주인 쫄라서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냥 이사를 가면 이게 상실되잖아요.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니까. 그래서 등기하고 이사가자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거야. 그냥 이사가면 상실되니까. 1번, 3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이사 갔는데 이사 갔을 때 위기 상실돼. 등기하고 이사 갔는데 위에 게 없어진다고 대항력 우수 의적권 상실된다 왜 그러냐면 등기를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 할게 아니라 그 임차권을 등기했어야 돼요 주택임대차등기 아니면 법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야 되는 거야 등기를 잘못했어요 전세권 설정등기 했잖아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성격도 다른 권리예요. 따로 따로예요. 얘가 이사를 안 갔으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이사를 갔기 때문에 위에 게 없어지고 후순위로 전세권만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번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밑으로 죽여 전세권도 소멸돼요. 얘는 이사 갔을 때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달라고 했더니, 배당 요구, 2번 저당권이 싹 쓸어가고요, 남은 찌끄레기를이 3번에게 줘요. 1번은 배당을 안 해줘. 왜? 이사 갔잖아. 웃음 해적권이 상실됐다고. 1번을 먼저 주지 않는다고요. 웃음 해적권이 상실해서. 그래서 얘가 싹 쓸어가고, 1번으로 배당받고, 남은 찌끄레기를 얘가.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야. 1번, 3번, 같은 사람이고, 나 등기하고 이사 갔는데, 나한테 왜 요거 밖에 안 주냐고? 소송 제기했어요. 판례가 어쩔 수 없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아이 그건 기초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야, 너는 그 정도도 모르냐? 보호를 안 해준다고. 등기를,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왜 전세권 설정 등기하냐, 그거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인데, 얘가 임차권을 등기했으면 쭉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요.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해서 그렇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결론. 이게되시나요 뭐, 어, 그렇게요.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전입신고하고, 등기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된 거야. 나중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등기할 때는 꼭 뭐를 해라? 그 임차권을 등기해라. 주택임대차 등기. 아니면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등기해야 그래야 대학력과 웃음의 조건이 유지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사를 안간 경우에요 얘도 이사를 안 갔으면 둘다 있다니까 이사를 갔기 때문에 위액이 없어진 거지 전세권 설정된 걸 먼저 있어요 보증금으로 그리고 전화권 설정됐고 전입신고 나중에 하고 1번 3번 또 같은 사람 이사도 안 갔어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사 안 갔으면 둘다 있어 성격이 다른 권리니까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물권 채권이니까 그리고 이사 안 갔으니까 둘다 있는 거야. 근데 권리 행사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전세권 따로 임차권 따로 따로따로 권리 행사라고 그래서 임차권만 볼게요. 같은 사람이지만 3번 임차인 임차권만 저당권 밑에 있네 경매에서 대항력 없다. 확정을 짜 받았으니까 우선매주권은 있다. 대학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저단권 밑에 있잖아요. 근데, 확정을 자 받았으니까 우선매적권은 있다고.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 그건 된다. 그래서 얘가, 저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배당 요구를 한 거야. 법원 가서. 문제는, 같은 사람이잖아. 1번, 3번 같은 사람. 그러면, 1번 전세권, 배당 요구? 안한 거다. 따로따로. 한 사람이 권리 두 가지를 갖고 있어도 따로따로 행사라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니까. 채권, 물권. 얘는 지금 저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이렇게 했지. 전세권의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그럼 이렇게 돼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하면, 달라고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야.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당권 소멸되면서 얘도 다 죽여요. 그리고 얘 달라고 안 했어요. 안 줘요. 얘가 1순위 배당, 그리고 남은 찌그레기 얘가 갖고. 그렇게. 얘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얘는 지금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그랬지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 얘한테 안 준다고 경매 법원에서 얘한테 배당을 안 해주고 얘가 1순위 배당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 얘가 그럼 잔액이 왕창 남았네? 그거 어디가 있는 거야? 오 전세 보증금에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으로 조금 받은 것 뿐인 거야 전세 보증금 왕창 남은 게 그대로 있다고 1번 전세권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낙찰자가 이 전세권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 소송은 임차인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낙찰자가 제기한 거야. 자, 이 선순위, 1순위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돼요.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이 낙찰자는 같은 사람이니까 배당 요구 한 걸로 본 거야. 그래서, 아, 얘도 소멸되고 다 소멸되고 깨끗하게 낙찰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달리 전세권이 살아남아서 인수가 되니까 소송 제기했다고. 근데 판례가 어쩔 수 없다. 왜? 따로따로. 얘는 전세권은 달라고 안 했다는 거야.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이렇게 했지. 만약에 저 1번 전세권 이것도 주세요 했으면 낙찰자 말이 맞아. 다 소멸되는 거야. 근데 전세권은 달라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낙찰자가 완전히 폭망. 그러니까 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왕창 남은 거를 낙찰자가 인수가 된 거야.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전세 보증금도 낙찰자가 돌려줘야 되고, 이중부담이 된 거죠. 낙찰자가 폭망. 근데 어쩔 수 없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그러니까 1번과 3번, 그, 8번과 9번. 8번과 9번의 결론은 똑같은 거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이 결론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이제 10번. 이거죠? 여기까지만 빨리 볼게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하는 거. 아까 이게 뭐였어요?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경매하는 거 강제 경매. 임차인은 이거밖에 안 돼. 다른 거안 돼.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매,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의 제공을 집행기조권으로 하지 않는다가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에 살면서 반대의무 이행,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집을 비워주는 거,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경매 신청할 때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그러면 언제 집을 비워주는 거냐면? 우선 매조권 행사에서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래요. 경매 신청할 때 비워주는 게 아니라. 우선 매조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는데, 누구에게? 양수인. 양수인이 낙찰자에게. 법원이 아니라. 이거 법원 이렇게 나온 적 있었죠. 법원의 집을 왜 비워줘? 양수인.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 받는 거다. 경매 신청할 때는 비워주는 거 아니다. 주인법, 상인법, 공통. 다잘 나온다. 주인법에서, 상인법에서 공통이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소송 제기 승소에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바로 경매 신청 안 되니까 강제 경매 그때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반대 의무 이행 이행이 제공을 집행 개시권건을 하지 않는다 틀리게 나오면 이거 치사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집행 개시권으로 한다 x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 된다 언제 비워줘라. 어, 웃음해 조건 행사에서 보증금 받을 때 집을 비워줘라.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법원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그렇게. 어렵다, 주인법. 어려워요. 쉬운 법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만 자주 반복하시면, 아이, 그래도 돼. 또, 최근 문제들은 풀만 해. 이렇게. 아직 많이 남,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같이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오늘 여기까지.